네, 두 번째 코너 외국인의 눈입니다. 최근 불안한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현황을 통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좀 분석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는 전주에 어땠냐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그 한슬리 선임 매니저, 미래에셋 대우의 글로벌 마켓 본부 한슬리 선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땠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데, 다 지나간 지난주 제가 알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은. 자,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랑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아,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미팅이 있어가지고 말을 많이는 못했는데, 네. 그 미팅 나가기 전에는 오늘 좀 화두였던 거는 LG 화학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만 해도 저희가 통화를 많이 했을 때는 LG 화학 이거 이제 악재들은 다 반영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좀 LG 화학이 좀 밀리면서 그 이야기를 해왔고, 네. 오늘 전체적인 수급 봤을 때는 외국인 수급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순매수로 제가 들어올 때도 이제 확인을 해봤고, 네네. 지난주에 좀 문제가 됐던 이제 국내 기관, 네. 순매도도 마찬가지로 좀 슬로우다운 하면서 순매수로 좀 보이면서 예, 시장은 좀 예, 뭐 선방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도요, 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외국인들도 그 양도세 그 3억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예, 지금 알고 있죠. 왜냐면은 뭐 당연히 그분들한테 해당 사항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코스닥에 연말 가서 조금 그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는 뭐 매년 와 있었으니까. 네. 올해는 이제 당연히 그게 뭐 더 강화돼가지고 3억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게 아직도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분명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 관련해서 연말 돼서는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한해서는 수급상 이제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 받으면서 예, 팔로우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많이 소위 IPO에 참여했었죠. 그렇죠. 예, 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빅히트에 대한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니요, 많이 했죠. 뭐 당연히 이게 엄청난 큰 관심사였고, 이게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계속 빠지고는 있지만, 그 IPO 배정 받으신 분들은 뭐 자기네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덜 벌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 수익은 내셨어요. 당연하죠. 뭐 IPO 가격에보다는 네. 지금도 높은 가격이니까. 네. 근데 이게 IPO 하기 직전에 그 중국 관련, 그 중국 네티즌들한테 좀 뭐 문제가 있었다. 뭐 이거 관련해서 문의가 꽤 많았고. 아, 그래요? 뭐, 예, 이거 관련해서 좀 주가가 뭐 좀 가지 못하냐, 뭐 그런 문의도 분명히 있었고, 저희는 이거를 뭐 그렇게 크게 뭐 지속성 있는 이슈는 아닐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좀 데미지 컨트롤 그런 거를 하면서 뭐 중국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는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그거랑 플러스 저희가 그때 말씀드릴 때 상장할 때도 조금 밸류에이션 대해서도 분명히 문의는 있었으니까 그게 조합적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예, 최근에 약세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좀 제가 질문 드린 것을 좀 정리를 하면, LG화학은 뭐 거의 다 이제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외국인들이 조금 그런 비유를 가지고 있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중국 관련 그 네티즌들에 대한 그 소위 이슈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그것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을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3분기 실적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우리 3분기는 이미 지났고 4분기를 좀 바라보면서 실적이 좀 슬로우다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외국인들의 평가가 있나요? 아니면 뭐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외국인들이? 네, 이제 뭐 4분기에 대해서는 조금 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4분기는 일회성이 분명히 있는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4분기에 뭐 일회성 때문에 미스를 했다, 뭐 하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나와도 뭐 그렇게 큰 이슈, 지속성이 있는 이슈가 아닌 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하고, 이게 이제 3분기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는 좋았고, 특히 뭐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이 크게 상해를 했는데도 주가가 이제 좀 미동, 그리고 오히려 주가는 빠지고, 그런 그림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그것도 좀 의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짐이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며칠 전에 미국에서도 뭐 골드만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웨일스팔고 이런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오히려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뭐 셀러 뉴스 뭐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저희는 봤을 때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그림을 봐도 이런 기저 효과 그런 거랑 이제 펀더멘털 개선 그런 거를 통해서 분명히 성장은 좋고 분명히 실적 면에서는 모멘텀이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코스피 대해서는 저희는 좋은 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질문이 좀 물어보기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을 하나 여쭤보긴 한데 지금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우리 한슬이 선임 매니저께서 외국인들이랑 얘기를 할 때 지금 수급 상태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내내 뭐 그럴 것 같습니까? 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예, 저희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매도 관련해서는 굳이 할 이유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지금 제일 집중되는 게 뭐 실적이 잘 나와도 반응을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적은 스타트는 좋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뭐 테크 위주로 실적이 계속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거든요. 3분기 뭐 저희 콘트도 이거를 뭐 리포트로도 담았지만 3-4분기는 계속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뭐 OP 같은 거는 40%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받쳐주고 내년도 분명히 이 기저 효과로 실적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환율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리고 외국인의 이제 한국 코스피에서 수급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는 이제 반도체 섹터의 뷰인데 반도체 섹터도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이에요. 여기서 뭐 당연히 4분기가 얼마나 빠지냐라는 뭐 그런 논란은 있겠지만 예전에 가정한 것보다는 분명히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외국인 수급이 한쪽으로 계속 순매도로 간다? 그럴 이유는 없어 보여요. 저희가 지난주에 수급을 다 체크를 해봐도 뭐 글로벌 펀드나 에머징 마켓 펀드나 코스피나 한국상으로 들어오는 금액들도 저희가 확인을 조금씩 하고는 있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 쪽에서 봤을 때도 저희는 계속 좀 순매수가 지속이 되지 않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외국인의 우리나라에 대한 비유는 일단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지금 상태는 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SK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메모리 반도체의 변동성에 대해서 가장 리딩 인디케이터로서 좀 주식이 움직인다, 주가가 움직인다고 만약에 본다면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소부장도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괜찮게 보는 것 같긴 한데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실적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SK 하이닉스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사람들이 SK 하이닉스를 볼 때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갖고 가야 될 때 누구를 갖고 가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느낌받는 거는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대한 그 개선도 받지 않지만 받고 또 거기서 더불어서 비메모리 쪽으로도 성과를 내면서 또 여기서 또 화웨이의 핸드폰도 좀 이런 뭐 제재가 있으면서 IM 디비전도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딱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조금 더 우위하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퓨어 플레이로서 반도체 섹터가 진심으로 내년 1분기부터 개선된다. 4분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버텀을 찍고 1분기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퓨어 플레이로 분명히 더 아웃퍼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 막 그런 뷰를 많이 듣는 건 아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진짜 그쪽에서 섹터가 개선된다는 뷰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좀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외국인들은 당연히
미국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홍콩에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또 뭐 영국 쪽이랑 얘기하신다면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신데 그다음에 게다가 또 홍콩에 있나 싱가포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사들이 전부 다 영국계나 미국계 아니겠습니까? 거의 다. 그 이번 대선에 대해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뭐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뭐 바이든이 될 거니까 뭐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하던가요? 아니면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가요? 뭐 이쪽에서 뭐 폴들 봐도 바이든이 분명히 리딩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 와도 뭐 지난 대선 트럼프랑 힐러리랑 클린턴이랑 했을 때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기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됐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다. 가봐야지 안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고. 아, 그래요? 네. 이게 누가 된다고 해도 딱히 어떻게 딱 결론이 나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어느 쪽은 좋지만 어느 쪽은 나쁘고.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제가 받는 느낌에는 그렇게 크게 뭐 결론이 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눈 미래에셋 대우의 한슬리 선임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